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짠! 이번에 여러분께 에브리 라탄실 시원하고 고급스럽고 보들보들하고 가벼운 에브리 라탄실을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에브리 라탄실은 굉장히 도톰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기존의 여타 종이실처럼 납작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도톰하고 동그랗게 짜져 있어서 이 실로 소품을 짜면 어쨌든 편물이 굉장히 도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까실거릴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독특한 유연 처리를 약간 광을 주면서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살슬림이 전혀 없는 매력적인 감촉의 실이랍니다. 저는 에브리 라탄실을 이용해서 이런 조이실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조이실백은 이렇게 독특한 쉘 스티치로 쫙 짜여진 느낌인데요. 한 겹의 라탄실을 이용해서 짰지만 굉장히 도톰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제가 기존의 쉘 스티치는 너무 조개무늬지요 라고 딱 보이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 약간 독특한 쉘 스티치를 이용해서 너무 조개조개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벌어짐 없고 무늬와 무늬 사이가 벌어짐이 거의 없게끔 이런 독특한 쉘 스티치로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가방 바닥을 사용을 해서 여름에 은근히 무거운 짐들 많잖아요. 그거 넣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넓은 수납 공간과 튼튼한 받침도 같이 준비해 봤어요. 왠지 이 까시가실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닿는 느낌 굉장히 부드럽고 시원한 기분만 남는답니다. 조이실백 일상생활에서도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름에 좋은 리조트나 휴양지에 가셨을 때도 멋들어지게 여러분의 의상과 어울리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에브리 라탄실을 이용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 엄청 많은 에브리 라탄실이지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에브리 라탄실은 이렇게 여섯 가닥의 실이 동그랗게 꼬아져서 만들어진 스타일의 실이에요. 처음에는 동글동글한 실 딱 모여 있어서 커다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만 뜨다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렇게 여섯 가닥이 다 분리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초급자분들보다는 조금 실을 다뤄본 중급자 이상의 분들께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단점은 달랑 안 하고 장점은 너무 많은 에브리 라탄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근사하고 멋들어지고 튼튼하고 가벼운 여름가방 조이실백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잔소리 1번이에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6가닥의 실이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어서 풀을 때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 새 실 같은 경우에는 그닥 풀림이 없고 뜨기에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풀르면서 이 가닥들이 이렇게 약간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쫙 빼면 정말 쫙 갈라지니까 이렇게 조금은 풀을 때 살살살살 풀르는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벌써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뜨개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이쪽 바늘을 짧게 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걸림이 심한 것 같아요. 조금은 이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한 중간쯤에 코바늘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조금은 여유 있게 살짝 뜨는 게 조금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이고 요건 어쨌든 손땀이 쫀쫀한 분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은 이렇게 조금 공간을 확보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편물도 예쁘고 내 정신 건강에도 좋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느슨하게 또 너무 느슨하면 또 안 예쁘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은 여유를 두고 한번 이렇게 정신 수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뜨개를 해보세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방 바닥부터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를 주워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이 가방 바닥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약간 가죽 느낌, 매트한 가죽 느낌의 선택한 컬러가 있는 그쪽이 바로 가방의 겉면에서 보이는 겉쪽이고요. 이렇게 약간 맨질맨질한 쪽은 서로 이렇게 붙는 쪽이고 약간 오돌도돌한 쪽, 이쪽이 바로 가방의 안쪽이라서 이렇게 양쪽을 포개서 쥐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번거롭게 두 겹이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당연히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두 겹으로 하면 할랑할랑 얇은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튼튼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내구성이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포개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품 자체에 이렇게 살짝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첫 코라고 생각하고
딱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껴 지금 가방바닥을 처음, 난 한 번도 가방바닥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직진, 쫙 가는 직진은 거의 한 코. 저는 조금 달라서 약간 변형이 있는데 거의 한 코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알진 부분은 한 코로 작업을 하면 나중에 굉장히 이상한 표모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쪽은 코 늘리기를 해서 코수를 늘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포개 쥐고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원래 전체적으로는 8호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 가방 바닥 작업 처음에 딱 1단만 이렇게 7호 바늘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요 구멍을 이렇게 바늘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7호 바늘로 좀 빡빡하게 작업하도록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쏙 들어간, 즉 이 타원의 가장 가운데 그쪽으로 바늘을 쏙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 실은 한 7cm 정도를 남겨놓고 이쪽에 대주시고요. 그 다음 세 실을 걸어서 일단은 통과 살짝 쿵 빼주고 그 다음 세 실을 걸어서 이 고리를 일단 통과. 이렇게 통과를 해준 의미는 첫 코의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작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첫 코예요. 자, 다시 같은 자리. 자, 똑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고요. 다시 3실을 걸어서. 네, 빡빡합니다. 빡빡합니다. 그 다음 다시 쭉 빼오는데 살짝 빼오는 거예요. 빼오는 거 어디까지냐면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 요쪽 가방 바닥면에 수평을 이루는 여기까지 빼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3실을 걸어서 통과를 해주면 야 이렇게 첫 번째 V코가 생기면서 바로 첫 번째 코, 진정한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요 코를 기준으로 요렇게 7개 코, 요렇게 7개 코에서 총 15개의 코는 코 늘리기를 해줄 건데요. 지금 가장 첫 번째 코인 여기는 지금 한 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찌어찌 사연 있게 돌고 온 다음 이쪽에도 다시 코를 하나 더 넣어줘서 어쨌든 얘도 코 늘리기로 마감이 되게끔 해줄 거지만 일단은 한 개로 시작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고 바로 옆코 쭈루루루 7개의 코는 코 늘리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뒤에 이 꼬랑지 실은 같이 떠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단은 바늘이 들어가고 이렇게 실 뒤로 대줬어요. 그 다음 세 실을 끌어오고 땡겨오고 다시 세 실을 걸고 통과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뻑뻑합니다. 네, 뻑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는 7호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실의 두께에 비해서 조금 바늘이 얇아요. 그래서 뻑뻑하니까 조금만 일단만 참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로 넣어줄게요. 같은 자리로 넣어주고 세 실을 당겨보고 다시 쭉 살짝 쿵 다시 세 실을 걸어서 통과. 자, 이게 바로 코 늘리기지요. 한 코에 두 개의 코가 들어가는 게 바로 코 늘리기지요. 요런 식의 코 늘리기 작업 지금 하나고요. 다시 옆 코로 가줄게요. 다시 넣어주고 세 실을 걸어서 빼오고 살짝 쿵 올려주고 세 실을 걸어서 우다다다다 이렇게 한 코 다시 넣어주고 세 실을 걸고 살짝 쿵 빼주고 세 실을 걸어주고 통과.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단의 작업이 뻑뻑하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여기를 조금 더 예쁘고 짱짱하게 해줘야 이 가방 바닥이 아무래도 바닥에 진짜 실제 생활에 많이 닿으니까 좀 튼튼하게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일단 첫 단부터 하고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이, 자, 둘, 척척척척.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반코를 시작한 여기를 제하고 7개의 코가 코 늘리기가 돼야 돼요. 저는 지금 3코를 했고 4개의 코 더 하고 올게요. 자, 마지막 코 늘리기 7번째. 자, 자, 지금 이렇게 7개의 코, 여기를 제하고 이렇게 7개의 코가 코 늘리기가 되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을 넣고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이 코는 코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 다섯 개를 넣고 나머지는 대칭이에요. 이쪽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에도 딱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섯 개의 짧은 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코에 하나씩이니까 어렵지 않지요? 한 코 찌르고 당기고 하나. 짠짠짠 보시면 지금 코들리가 된 여기까지를 제하고 다섯 개의 코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고요. 이쪽 이 바닥면에서 가장 가운데가 되는 요 코는 코늘리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코늘리기 해줬어요. 어차피 가운데를 기점이기 때문에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다섯 개의 코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다섯 개의 코는 짧은뜨기를 쫑쫑쫑 넣고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코 짧은뜨기를 넣었으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쭈루루루 15개의 코는 다 코늘리기로 해줄게요. 우리 이쪽은 시작 코라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연속으로 15개의 코 코늘리기를 슉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쭈루루루루 15개의 코 코늘리기 한 코에 2개씩 이렇게 넣어주고요. 지금 이제 이쪽은 이쪽과 똑같은 방법으로 5개의 코 짧은뜨기 넣고 코늘리기 하고 5개의 코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5개의 코늘리기 5개를 떠줬고요. 남은 코가 7개의 코인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의 코도 코늘리기를 슉. 자 그래서 여기도 코늘리기를 쫙 해주면 맨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요거 한 코만 해줬던 약간 외로운 코 얘를 다시 만나게 되지요. 얘 다시 여기 좀 좁아 보여도 어떻게든 넣고 셋을 갈아서 뺀 다음 한 개의 코를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된다고 세 개의 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작할 때 한 개의 코였기 때문에 여기 약간 낑겨 있는 V코 여기 보이지요? 여기에 아이고 정말 낑겨 있지만 어찌됐든 힘차게 바늘을 넣어서 세실을 갈아서 살짝쿵 뺀 다음 뺀 코로 고리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줄게요. 짠 이렇게 빼고 코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혹여 지금 이렇게 탁 내려놨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약간 뒤틀린 상황이니까 이렇게 폈는데도 안 펴진다 하시면 살짝 풀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53개의 코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까지 완성된 상황이 84개의 코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15개의 코가 2개 코 코늘리기로 잘 들어가 있는지 이쪽 이렇게 다섯 개 코늘리기 다섯 개 잘 들어가 있는지 이쪽도 15개의 코 코늘리기 이쪽 또한 체크를 해서 이렇게 84개의 코가 맞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봐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코바늘을 바꿔줄게요. 이제 7호 바늘을 안녕하고 5.0 8호 바늘로 이 가방 전체를 만들도록 해볼게요. 우리 84개의 코가 맞는지 확인도 할 겸 짧은뜨기를 쫙 둘러줄 건데요. 이때 사슬을 일단 하나 더 만들어서 기둥코를 세워주는데 요거 티 안 나게 하려면 조금 바싹 당겨주시고요. 지금 방금 빼뜨기하고 사슬코 만들어서 가뜩이나 좁아 터진 여기에 다시 힘으로 우리가 남는 건 또 그거밖에 없잖아요. 힘! 이렇게 뺀 다음 다시 세실을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줄게요. 자, 같은 자리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코 벌써 다 코가 잡혀서 84개의 코일 수밖에 없지요.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뻑뻑하다고 해서 계속 뻑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래 땀대로 해주시면 돼요. 즉 이 짧은뜨기가 뻑뻑하게 되지 않고 그냥 원래 나의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적당하게 짧은뜨기 94개의 코를 해주는데 전단이 바로 직전단이 조금 빡빡해서 여기까지는 좀 빡빡 작업이 있네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다? 힘! 자 이렇게 사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짧은뜨기를 한 바퀴 삥 둘러서 다시 여기까지 오도록 할게요. 자 한 바퀴 삥 돌아서 마지막 코 짧은뜨기 즉 84번째 짧은뜨기까지 쫙 했으면 다시 진짜 첫 번째 코 있지요? 여기에 코에 꽉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요렇게 하면 이제 가방의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 이 과정이 전체 가방을 만드는데 가장 뻑뻑하고 힘든 과정인 거 맞아요. 우리 지금 요 한 단 깔끔하게 했으니까 수고하셨어요.
거의 가방을 다 만들었다고 할 수 있네요. 그 다음부터는 크다 실걸리고 뭐 갈라지는 거 말고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같이 한번 재밌게 해봐요. 지금 가방 바닥에 옆면을 지금 우리는 한 단을 만들 거고요. 총 다섯 단을 더 만들어서 여섯 개의 평단을 쭉 올려주기만 할 거예요. 딱히 뭐 코스 바뀌는 거 없이 쭉 와서 빼뜨기 연결 기둥코 쭉 와서 배뜨기 연결 기둥코 하나 세워주는 걸로 여섯 단을 올릴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세요. 한번 쭉 몇 단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여섯 단까지 올려봤고요. 평단 여기서부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단을 올려봤고요. 지금 여기까지 뜨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실 갈라짐이라든지 조금 불편한 이 실에 손이 적응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하셔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조금은 적응이 되셨길 바래요. 또한 너무 쫀쫀하게 뜬 경우에는 이렇게 옆면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거나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져봤을 때 플라스틱같이 너무 딱딱하거나 이 구멍이 너무 크고 그리고 약간은 이 종이실 특유의 약간은 그 뽀송뽀송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폭신한 느낌이 살짝 있는 요 정도의 손땀으로 하셔야 손도 불편하지 않고 무늬도 예쁠 테니까 이 손땀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쁜 쉘 스티치 무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빼뜨기 라인부터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쉘 스티치는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위쪽에 이렇게 도안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딱 요 부분, 요 쉘 스티치, 즉 빼뜨기가 연결된 부분에 이 쉘 스티치만 양쪽 갈라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온전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여섯 번째 단에 빼뜨기로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이 부분의 사슬 3개, 기둥코이자 이 쉘 스티치의 가운데 한길긴뜨기 코스에 포함이 되는 사슬 3개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지금 같은 자리, 빼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3개를 만들어준 딱 그 자리. 그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만들어 줄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같은 자리에 넣어주고 세 실을 걸어서 원래는 한길긴뜨기 할 때 제가 항상 살짝 빼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쉘 스티치는 약간 내가 만드는 그 아이템에 좀 맞게끔 약간은 좀 당겨주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 실 걸어서 빼오는 쫙 여기서 조금만 길이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요 길이를 아래쪽 짧은 뜨기 단 두 단 기준으로 요 정도 높이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즉 한길긴뜨기 하나의 높이 정도로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 세 실을 걸어서 두 코 먼저 두 코는 나중에 자 요런 식으로 해줬어요. 즉 사슬 세 개는 한길긴뜨기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 다음 한길긴뜨기 또 그 다음도 같은 자리에 넣어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주고 같은 자리에 꽂아주고 세 실을 걸어서 빼는데 방금 했던 거와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정도의 높이로 빼주고 세 실을 걸어서 두 코 먼저 두 코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 총 6개의 한길긴뜨기가 여기 쏙 들어가는 쉘 스티치를 만들어 줄 건데요. 3개는 이쪽 팀이니까 일단 하나 만들어 주고 또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나중에 여기 3개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완성 쉘 스티치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코, 한 코, 두 코 스킵하고 세 번째 코로 가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우고 다시 세 실을 걸어서 짧은 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미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쉘 스티치 한번 해볼 건데요. 또 방금 사용을 한 코와 안 한 코 잘 구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두 코 하나 두 개를 스킵을 하고 세 번째 코로 가줄 건데요. 여기 바로 한길긴뜨기 할 거라서 여기 지금 짧은 뜨기 한 상황에서 바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 코 거르고 두 코 거르고 세 번째 코 이렇게 V코를 끼어서 세 실 걸어서 빼주고 또 살짝쿵 올려주고 이 살짝쿵 올려주는 높이는 저보다 짧아도 되지만 너무 길게 할 경우에는 조금 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요 정도로 해주시고 요 높이 지금 요 높이를 다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쉘 스티치 요 높이로 빼줘야 균일한 사이즈의 쉘 스티치 얻을 수 있으니까 요 높이를 눈으로 짠 한번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세실을 걸어서 두코 먼저, 두코는 나중에. 자, 지금 요 같은 자리 한 길긴뜨기 6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 했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다시 쫙 같은 높이 두코 먼저, 두코 나중에. 바늘에 실 걸어서 찌르고 쫙 같은 높이 두코 먼저, 두코 나중에. 저는 사실 조금 익숙해져서 이 실이 갈라지듯 뭐하든 짠 어느 정도 잘 뺄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지금 갈라지네 막 이러는 분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해주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코도 같은 자리에 같은 높이로 빼주고 끝까지 같은 높이만 기억을 한다면 이렇게 예쁜 쉘 스티치, 모든 길이가 똑같아야 당연히 이 부채가 정말 균일한 부채가 되겠지요. 이런 예쁜 무늬 얻을 수 있으니까 여섯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 된 코, 안 된 코 하나 두 개 코 고르고, 그 다음 세 번째 코는 그냥 V코를 이렇게 퍽 찔러서 짧은 뜨기를 바싹 해주도록 할게요. 온전한 무늬의 쉘 스티치 나왔고요. 요 반쪽도 나중에 한 바퀴 돌아서는 짝꿍을 찾아서 요런 모양이 될 거다. 그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도 무조건 두 개 코만 걸으시면 돼요. 한 개 코, 두 개 코 걸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로 가려면 요번엔 쉘 스티치, 즉 한 개의 코에 한 개의 긴뜨기 여섯 개를 넣어주자. 즉 으짜 넣어주되 요렇게 빼는 이 길이감은 모든 길이감 동일하게 맞춰주자 하는 마음으로 여섯 개 넣어주고요. 자, 여섯 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두 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에는 이렇게 짧은 뜨기를, 일반 짧은 뜨기를 바싹 해줘서 이렇게 쉘 스티치 완성.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코 거르는 것만 계속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볼록 올라오고 두 개 코 거르고 짧은 뜨기, 다시 볼록 올라오고 두 개 코 거르고 짧은 뜨기를 반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습니다. 코스 벌써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짧은 뜨기까지 딱 하고 이렇게 쉘 스티치 하고 짧은 뜨기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코가 남아 있으면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코 약간의 희열감이 있지요. 이렇게 두 개 코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완전 첫 번째 여기 이렇게 한 길긴뜨기 세 개가 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코가 아니고 빼뜨기로 연결하기 때문에 생긴 요런 짜임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면서 여기 두 코가 남은 거고 난 다시 요로 갈 거야, 요것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바늘 실을 걸어서 솔직히 지금 여기 상황은 딴 데는 안 되고 딱 여기만은, 아 여기 가는 게 너무 빠듯해 하면은 여기쯤에 대충 꽂아도 되지만 지금 우리는 또 완벽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벌써 이렇게 세 개의 한길긴뜨기 들어있는 그 코로 들어가 줄게요. 바싹 당겨가면서 살짝 꾹 올리는 길이는 무조건 동일하고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로 이렇게 힘을 빡 주어서 둘, 그리고 마지막 세 개까지도 진짜로 빡빡빡 주어서 어찌어찌 한 자리에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이렇게 세 개 맞춰준 다음, 우리 처음에 사슬 세 개 했던 거 있지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코 이렇게 V코 찌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V코의 가운데를 찌르되 얄팍하게 한쪽 말고 이렇게 두 개의 가닥이 걸리게끔 이렇게 찔러서 셋을 걸어서 빼고 뺀 코로 고리통 가는 빼뜨기 연결을 해주어서 이쪽도 이렇게 쉘 스티치 모양이 완성되게끔 여섯 개의 코가
짠 합쳐지게끔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 주었어요. 와, 굉장히 예쁜 트레이가 완성된 것처럼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요거와 딱 똑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봐 주세요. 양쪽에 쉘 스티치가 가고 그 다음 위쪽에 6개, 아래쪽에 6개가 동일하게 가는지 요런 모양이 되는지 한번만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같은 컬러의 마커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요쪽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이 된 그 부분의 첫 쉘 스티치의 가운데 여기겠네요. 여기쯤에 요거는 내가 인지하게끔 요쪽이 가운데야 라고 인지하게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주었고요. 반대쪽도 바로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양쪽을 내가 인지하게끔 해놓으면 훨씬 더 뜨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덜하니까 이렇게 양쪽에 표시를 해두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부분에 긴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슬 하나를 세운 다음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사슬 3개에 어차피 한 개 긴뜨기 포함이니까 여기와 그 다음 한 개 긴뜨기 사이 공간 여기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공간으로 쏙 들어가서 실 걸어서 다시 빼오고 새 실을 걸어서 이렇게 긴뜨기를 하나 해주었어요. 그 다음 요거와 컬러가 다른 마커 하나만 더 가져왔고요. 첫 번째 코에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해놓은 거니까 난 괜찮아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여기에도 바늘에 실을 걸어서 위에 V코 아니에요. 한 개 긴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 공간 여기에 바늘을 쏙 넣어서 아주 살짝 1mm 정도만 빼주시든지 아예 안 빼주셔도 되고 요거는 긴뜨기는 그렇게 높이가 필요 없어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사사삭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이와 사이 공간이 다 채워졌는데요 하시면 그 다음은 바로 옆에 짧은뜨기 공간. 짧은뜨기는 요렇게 지금 스티치 보이죠? 요 위에 V코까지가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V코. 자, 긴뜨기 끝나자마자 V코에 그냥 찔러서 새 실 걸어서 빼오고 요렇게 짧은뜨기 하나로 그냥 완성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곳들도 한 바퀴 돌아서 긴뜨기는 이쪽에서 채우기로 하는 걸로 하고 요쪽에 온전한 쉘 스티치 하나 보이지요? 여기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한 개 긴뜨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로 있으니까 요 사이의 공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홀수로 나오게 돼요. 거기를 채우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 개 긴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전체 가방에서 가장 헷갈리고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바로 이 짧은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에 공간에 이렇게 바늘을 쑥 넣게 된다는 건 것 같아요. 여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이에 긴뜨기 하는 거는 무조건 한 개 긴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지 짧은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여기 아니고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쓱 넣어서 실 걸어 빼고 긴뜨기 해주시고요. 높이 없는 일반 긴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바늘에 실 걸어서 요 사이에 넣어서 한 개 긴뜨기가 아닌 긴뜨기 넣어주시고요. 또 바늘에 실 걸어서 여기 사이에 넣어주고 다시 한 개 긴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 V코 아니고 꼭 사이에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다시 한 개 긴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에 넣어주고 이야.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긴뜨기가 생겼으면 다시 짧은뜨기 짧은뜨기는 과감하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싹 당겨서 짧은뜨기를 해주어야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경계가 뚜렷해지니까 짧은뜨기는 바싹 당겨서 해주세요. 다음에도 똑같아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짧은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 아니고요. 한 개 긴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로 넣어서 다섯 개의 긴뜨기를 쪼르르륵 해주고요. 다섯. 자, 이렇게 다섯 개 완성이 됐으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 긴뜨기와 짧은뜨기 사이는 아니고요. 이 짧은뜨기 바로 일단
하나를 바싹 당겨서 해주고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경계가 뚜렷하게끔 만들어준 다음 다시 이쪽도 긴뜨기 한 개 긴뜨기와 한 개 긴뜨기 사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섯 개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주시면 돼요. 한 개 긴뜨기 사이 다섯 개의 긴뜨기 채워주고 짧은 뜨기 하고 채워주고 짧은 뜨기 하는 방법으로 이 남은 코들도 싹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거의 끝까지 왔고요. 사실 이런 종이실 소재는 뭐 늘어난다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쭉쭉쭉 당겨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좀 잡아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여섯 개의 한 개 긴뜨기 사이에 지금 이쪽 긴뜨기 두 개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쪽에 세 개를 넣어줘야 되지요. 여기 두 개 했고 마지막은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즉 사슬 세 개와 한 개 긴뜨기 사이 여기에 마지막 긴뜨기를 넣어주어야 다섯 개 짝꿍이 쫙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마커 가장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하나 둘 세 개의 긴뜨기 왼쪽은 두 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첫 번째 코는 이 마커가 표시가 된 첫 번째 긴뜨기를 했던 그 코겠지요? 여기 이렇게 V코를 꽂아서 3실을 걸어서 빼주고 펜실로 고리를 통과를 해주면 이쪽도 다른 쉘 스티치와 모양이 동일하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새로운 쉘 스티치 단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쉘 스티치는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이 스티치의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슥 내려와 있는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지금 요 스티치 자리를 셔부적 셔부적 옮겨서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빼뜨기를 우리가 이동을 해줄 건데 이 이동을 위한 빼뜨기는 그냥 정말 이동을 위한 빼뜨기지 큰 의미 없으니까 지금 여기 빼뜨기 된 상황에서 바로 옆으로 살짝 꽂아서 또 빼뜨기에서 이동 너무 타이트하지도 안 타이트하지도 않게 그냥 적당히 이동 그 다음에 쏙 여기 짧은 뜨기 자리 위로도 살짝 꽂아서 이동 정말 이동 얘는 어차피 다음 무늬에 또 이렇게 무늬를 넣어주면 다 감춰지는 거라서 이 모양도 딱히 엄청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금 그래서 볼록이 사이에 쏙 들어간 곳에 다시 시작점 위치를 표시를 해 두었고요. 다시 우리 쉘 스티치 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할 건데요. 자,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 사슬 세 개. 하나, 둘. 즉, 전단에 짧은 뜨기 코. 여기에,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합쳐지는 거 똑같아요. 즉, 여기에 했던 이 모양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같은 자리에 일단 한 개의 뜨기 두 개를 사부작사부작 당겨서 또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살짝쿵 올려서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죠. 오, 이거 완전 기억나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합쳐져서 여기 또 6개의 시리즈 완성하는 그거 지금 아까 여기 했던 거 여기에 또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달라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요렇게 타원진 곳의 가장 가운데 여기 마커 표시를 그래서 해놨지요. 요 가운데의 쉘 스티치 양쪽으로는 우리가 8개, 6개가 아닌 8개의 한 개 긴뜨기로 쉘 스티치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이기 때문에 8개의 반절, 즉 4개의 한 개 긴뜨기가 와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3개니까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자, 바늘을 실걸어서 같은 자리 이렇게 걸어서 똑같이 살짝만 빼서 하나만 더 만들어 주어서 나머지 반절 8개의 반절 4개는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서 채워 놓는 걸로 하고 첫 번째 코는 이 색이 다른 마커를 표시해 줄게요. 우리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의 가운데를 일단 이렇게 식별을 위해 표시해 주고 지금 요 기준점이 되는 쉘 스티치를 기준으로 여기는 8개 여기는 8개를 나중에 해줄 거고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 가방 자체가 그냥 일자로 쉘 스티치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이렇게 옆쪽으로 약간 살짝 퍼지게 해서 조금 더 여름 느낌 나게 해줄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두 코 고르고 짧은뜨기 했던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두 코 고르고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두 코 고르고 짧은뜨기를 해주는
이 고는 두꺼 거르고 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긴 뜨기 다섯 개 해주었던 그 코의 가운데점, 즉 볼록이 올라온 이 부분의 가장 가운데이자 가장 높은 부분,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돼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이렇게 눈대중으로 다섯 개의 코 중 가운데, 여기죠? 다섯 개의 코 중 가운데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조금 다 똑같진 않지요. 좀 가다 보고 좀 다르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짧은 뜨기를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장 쏙 들어간 바로 여기에 쉘 스티치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는 전단의 짧은 뜨기 한 코이자 가장 쏙 들어간 코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찾기가 더 편하겠지요. 일단 두 개 코 걸고 그 다음에 하는 규칙은 똑같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똑같이 아래와 똑같은 길이감으로 한 개 긴 뜨기를 여섯 개, 짝수 여섯 개 넣어줄게요. 6개. 6개의 짝수 맞나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를 찾아도 되고, 동그란 5개의 코 중 가운데의 코를 찾아도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 다시 쏙 들어간 곳에 여기 코에 한 개 긴 뜨기 6개. 여섯 개 코 넣어주고 가장 높은 곳 바로 여기 두 개 코 거르고 그 다음에 또 살짝 V코 찔러서 짧은 뜨기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공간마다 쉘 스티치, 쉘 스티치, 쉘 스티치를 채워서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은 조금 또 달라요. 여기 들어가는 쉘 스티치는 6개가 아닌 8개로 할 거라서 그래서 요거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요쪽 오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참 뜨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실이 끝나는 부분이 있지요. 이 실도 이 실도 서로 정신 사나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렇게 제가 맨날 하는 그 매직넛 방법으로 묶어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정신 사나운 실에 또 장점이 있어요. 서로 얽히면서 그렇게까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긴 뜨기 하는 타이밍 말고 짧은 뜨기를 하는 타이밍, 여기에 바늘을 넣어준 다음 요 실도 이렇게 넉넉하게 나중에 좀 뜨면서도 숨겨주고 혹시 더 지저분하게 남기면 더 숨길 수 있게 길게 좀 남겨준 다음 새 실 또한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을 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엮어서 같이 떠줄게요. 짧은 뜨기로 마감을 하고 저는 지금 이 두 가닥의 실을 다 이렇게 뒤쪽에다 대고 이렇게 떠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실을 계속 숨겨가면서 이렇게 엮어서 계속 떠주면 이게 또 얼개설기하면서 풀리지 않게 튼튼하게 연결이 되니까 이 방법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쪽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쉘 스티치 두 개는 여섯 개의 한길 기득이 아닌 여덟 개의 한길 기득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여섯 개는 벌써 넣었고요. 두 개를 더 넣어서 조금 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쉘 스티치를 조금 퍼지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넣고 하나 더 넣고 아무리 좁다고 해도 똑같은 길이가 이쪽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버릇처럼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똑같은 높이감의 한길기뜨기를 넣어주는 게 가장 예쁜 쉘 스티치를 얻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8개, 6개 아니고 8개를 넣어줬고요. 여기 딱 표시를 해놓은 가운데서도 어쨌든 여기 가장 높은 곳 두 개 코 거르고 바로 여기 이렇게 짧은 뜨기 하나 넣어주고 또 이쪽은 또 8개의 쉘 스티치 넣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커 표시해둔 여기 타원형의 가장 가운데 지점에서 쭉 올라가는 여기에만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만 여덟 개 요거 기억해 주고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원래 했던 대로 여섯 개의 쉘 스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쫙 채워주고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여섯 개의 한길긋기로 쉘 스티치를 만들어 주었고요. 즉 이쪽 반대편과 동일해요. 이렇게 가운데 표시해 놓은 요기를 기준으로 요 양쪽의 쉘 스티치는 여덟 개 짝꿍으로 만들어 줘야 돼서 여기는 일단 여덟 개의 한길긋기를 이렇게 뽀로로 넣어 주었고요. 그래서 쉘 스티치가 가면 무조건 한 개 코, 두 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질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여기 시작했던 여기 요 애매한 여기에 우리 또 네 개의 한길긋기 넣어서 여기 네 개의 한길긋기도 여덟 개 되게 해줄게요. 여기 약간 거리가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이렇게 모아서 여기까지 가기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고 실제로 까다롭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힘! 그래서 이렇게 쫙 당겨주는 요 길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 힘들어도 괜찮다 나는 힘이 세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당겨주면서 하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 당겨줘도 뭐 큰일 없을 만큼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바바박 당겨가면서 네 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우라차차차 쫙 요거 힘들다고 쫙 빼시면 안 되고 항상 똑같이 쫙 빼주고 네 개. 자,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에서 여덟 개 됐다 싶으면 요 시작했던 거 표시해 놓은 마커 빼고 그 자리 딱 꽂아서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기준으로 여기 여덟 개, 여기 여덟 개 쉘 스티치가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자, 채워졌다 싶으면 요 다음에 또 우리 긴뜨기 해야 되는 그곳이지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만 올리고 긴뜨기 하고 쓱 이동하는 거예요. 벌써 이동하신 분들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긴뜨기 해주려고 또 준비를 했고요. 다시 바늘에 실 걸어서 그 아래쪽에 요거 사슬 세 개 있는 거 왼쪽과 한길긋기 사이 여기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넣어줄 거고요. 짠짠짠 이렇게 여기는 어찌됐든 여섯 개가 아니고 여덟 개의 코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주는 게 다섯 개가 아니고 일곱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넣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주고요. 한길긋기와 한길긋기 사이에 넣어주고요. 조금 또 식별을 위해서 첫 번째 코는 표시를 다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긋기와 한길긋기 사이에 긴뜨기를 이렇게 싹 넣어주고요. 그 다음 요 한길긋기와 짧은뜨기 사이에는 볼일 없다 생각하고 짧은뜨기 위에는 그냥 같은 짧은뜨기를 넣어주면 되고 다시 요쪽은 여섯 개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서 다섯 개의 긴뜨기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긴뜨기 그 다음에는 쏙 들어간 이곳에 짧은뜨기 짠 우리 아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쭉 해줄게요. 이렇게 여덟 개의 한길긋기로 쉘 스티치 만들어준 그 부분만 일곱 개의 긴뜨기 바로 여기지요? 여기는 일곱 개의 긴뜨기가 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쭉 돌아서 위까지 와볼게요. 근데 긴뜨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유 진짜 걸린다 정말 짜증난다 으악 하는 순간이 와요. 이때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걸려도 와, 나의 슈퍼파워로 해결될 거야 하고 팍 당기지 마시고 걸렸다 싶으면 그냥 풀러서 다시 하세요. 슈퍼파워로 당겨도 어차피 그 부분이 결국은 다음 단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사부작 침착하게 아예 걸리지 않게 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걸리더라도 슈퍼파워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풀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삥 돌아서 마지막 긴뜨기 지금 처음 시작했던 코 그 근처까지 왔어요. 우리는 8개의 짝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넣으면 7개의 긴뜨기가 와야 돼요. 시작할 때 3개, 지금 3개 했고 마지막은 사슬과 한길긋기 사이 그 사이에 마지막 긴뜨기 이렇게 긴뜨기 마지막을 짠 넣어주고 시작했던 코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합체. 이렇게 옆으로 퍼진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 일자에다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걸 이용하신다면 원래 나중에 다 만들고 스팀을 쐬면서 모양을 잡아주기도 할 거지만
이렇게 굉장히 편물이 쫀쫀하고 실도 튼튼하니까 쫄쫄쫄쫄 남겨서 이렇게 살짝 퍼지는 느낌으로 느낌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쉘 스티치 다음 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스티치 이동이 필요하죠. 이렇게 쏙 들어간 여기로 와줄게요. 뭐 여기서부터 꼽네, 여기서부터 꼽네, 뭐 그런 것도 사실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동하는 빼뜨기는 정말 그냥 이동만 해주면 되고 보이지도 않는 거라서 너무 쫄리지만 않게끔 이동을 해서 가장 쏙 들어온 이 짧은 뜨기 거기 코까지 일단은 도달을 하게끔 이렇게 도달을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도 사슬 3개 계속해서 그 다음 쉘 스티치가 몇 개의 한길이로 되느냐를 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는 6개고 여기는 8개 8개 자 이렇게 도안을 보면 8개 8개 그 위에는 또 8개짜리가 3개가 와야 되고 그 다음은 다시 2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2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옆으로 슉 퍼지는 그 모양을 만들어 줄 거라서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8개짜리 2개가 왔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 둘, 3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8개짜리다! 요거를 체크해야 되니까 즉 3개를 시작해야 되는지 4개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는 4개를 시작하는 8개짜리의 가운데군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벌써 돼 있으니까 3개의 한길기뜨기를 더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3개가 아닌 4개의 한길기뜨기를 넣어주면서 한 바퀴 돌아올 때 나는 결국 4개를 만들어서 여기는 8개짜리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그거 좀 중요하지요.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하고 시작 코는 또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코 걸르고 여기 짧은뜨기 하나 해주는 건 동일하고 또 이쪽, 이쪽에서도 8개의 코가 또 어디 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6개 왔고 8개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까지 해서 3개가 8개짜리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6개짜리란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쪽 입장에서는 6개짜리가 5개가 오고 그 다음엔 4개가 오고 5개가 오고 4개가 오는 그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면서 여기 지금 빈칸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4개는 6개짜리로 한번 쭉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자, 무늬단의 위치를 보세요. 여기 쉘 스티치 하나가 왔고 두 개가 왔고 세 번째 쉘 스티치. 물론 단을 세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살짝 안 보이죠? 기득이단은 셋, 넷. 이렇게 세도 되지만 우리는 조금 편의를 위해서 그냥 쉘 스티치 모양으로 세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지금 이렇게 한 세트 여기 쉘 스티치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약간 왼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또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고 있지요. 즉 세 번째 쉘 스티치 안에 넓은 쪽은 이렇게 6개짜리 4개가 와주고 요 옆쪽으로는 하나, 둘, 셋 요 가운데 기점으로 이렇게 3개가 쭈르르 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나, 둘, 셋은 8개 세트에 쉘 스티치를 넣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 기점으로 짠! 일단 8개 하나 들어가고 양쪽까지 해서 요렇게 3개가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거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무늬단이 아니고 이렇게 2개, 8개 들어가고 그 다음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2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길쭉이 부분. 길쭉이 부분은 반대편과 동일해요. 4개가 들어가야 돼요. 쏙 들어간 곳 기준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한번 쭉 채우고요. 쫙 이렇게 벌써 4개를 만들었지요. 하나, 둘, 셋, 4개가 왔으면 그 다음은 8개짜리. 우리 8개짜리 반쪽이 여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기 4개가 벌써 있으니까 여기 하나 만들고 가운데 지점에 하나 더 만들고 대칭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2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넣고 여기 쏙 들어간 여기 2개 코 가르고 2개 코 거르고 여기 쏙 들어간 여기에 8개를 일단 넣고요. 자, 이렇게 3개가 와야 되는 8개 코 세트 중에 2개는 벌써 해주었고요. 여기만 이제 4개를 더 넣어서 합체만 해주면 되지요. 합체하는 곳 여기 벌써 4개가 들어가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네네, 멉니다.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빡 주면서 4개의 한길기뜨기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4개를 넣고 다시 합체를 하기 위해 마커를 빼고 그 세 번째 코 하나 둘 셋 사슬의 세 번째 코를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여기는 긴뜨기를 쭈루룩 해주면 되지요. 즉 매단의 첫 코는 계속해서 위치가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같지 않아요. 여기가 우리 빼뜨기 연결 부위라고 계속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옆으로 얘는 이동을 해요. 쉘 스티치 무늬가 하나 나왔을 때는 여기였고 그 다음 무늬가 나왔을 때 여기였고 지금은 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긴뜨기를 하나 해놓고요.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게 좀 이렇게 표시가 나기는 하는데 내가 또 이걸 인지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마커로 계속 표시를 해주세요. 계속 계속 쉘 스티치 단이 생길 때마다 왼쪽으로 하나씩 이동을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단도 어찌됐든 이 사이사이 8개의 한길긴뜨기는 사이사이 7개씩 6개는 5개씩 긴뜨기를 넣어서 짠! 일단 한 바퀴 뿜 마감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긴뜨기 서로 만나야 되는 곳에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는 8개짜리이기 때문에 7개의 긴뜨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해야 되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8개가 되니까 항상 개수를 센 다음 7개 홀수, 즉 홀수가 돼야 돼요. 홀수가 맞다 싶으면 꽂아서 짠! 연결을 해주고요. 요 긴뜨기 단을 완성을 하면 이동을 해서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간 곳으로 와서 새로운 쉘 스티치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이렇게 사보자 깨보자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또 사슬 3개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여기는 과연 6개짜리냐 8개짜리냐 이걸 꼭 체크를 해야 되지요. 제가 같이 드린 도안을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오. 우리 어쨌든 3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2개가 와야 돼요. 2개, 3개, 오 애매하다. 그 다음에 다시 2개, 3개 이렇게 반복적으로 와주는데 그 다음에 2개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지요. 요거를 기준으로 이쪽에 2개이기 때문에 너 얘는 바로 6개짜리구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요렇게 두 개만 더 넣으면 된다. 반쪽이니까 세 개만 하면 되는 거고 요렇게 놓고 나중에 세 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표시를 해주자. 즉 첫 코의 위치는 계속해서 왼쪽으로 바뀐다. 난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일로 갔었고 그 다음에 일로 갔었으니까 또 일로 갔고 그리고 요번에는 옆으로 가는 쭉 가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쭉 가는 6개짜리도 계속 반복이에요. 전단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왔고 그 다음에 4개가 왔으니까 요번에는 6개가 와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주고 그 다음에 샥 돌렸을 때 여기 가운데 기점으로 이렇게 2개가 와야 된다. 즉 이쪽도 2개, 3개 계속 2개, 3개 반복을 하는 그런 원리.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사선이 져서 올라가는 그 모양을 유지하게끔 계속 이렇게 살짝 퍼지게끔 우리를 만들 거고 어찌됐든 이 양쪽은 동일하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도안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살짝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이렇게 탁 캡처를 해서 보면서 같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몇 단까지 올려야 되나요를 말씀드리자면 이 쉘 스티치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일곱에서 8단을 올리시면 돼요. 요거는 손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일단 다 한번 쭉 떠본 다음에 높이를 재서 알려드릴 건데요. 한 번에 온전한 실은 사용하기 직전, 즉 세 볼의 실을 다 사용해서 높이 부분을 완성을 하고요. 실을 다, 세 볼의 실을 다 소진했다 할 때 새로운 네 번째 실을 건드리기 직전에 다시 만나요. 자, 저는 지금 여기까지 한번 쭉 올려봤어요. 세 볼을 온전히 사용해서 지금 여기서 저는 딱 멈췄는데 저와 멈춘 상황이 달라도 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세 볼을 다 사용을 해서 어디까지 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단수를 헤아려 볼게요. 지금 쉘 스티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때 다스, 야스, 일곱의 마지막 일곱 번째 단에 요렇게 긴뜨기 마무리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까지만 가면 일곱 번째 단이 완성인데 지금 여기 정도에 멈췄어요. 저와 달라도 돼요.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 실을 다 사용을 했고 마지막 한 볼을 이렇게 온전히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이 한 볼로는 일단 가방끈을 만들 양을 좀 빼놓고 그 다음에 남은 실로 이렇게 마무리단을 정리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손땀에 따라서 단수가 저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의 길이를 헤아려 보면은 저는 7단을 다 떴다고 생각할 경우 여기 바닥에서부터의 높이가 한 18.5, 19cm 정도가 되네요. 저와 달라도 돼요. 가방 이거 화끈하게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가방끈 만들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가방끈을 만들 실을 일단 확보를 해놓고 그 남은 실로 이거 한 단을 덧뜰 수도 있고 손땀에 따라 두 단을 덧뜰 수도 있어서 일단 가방끈부터 확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실을 온전히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가방끈은 숄더 기준으로 만들 건데 혹여 토트백으로 만드시는 분은 제가 위에 적어드릴 테니까 조금 줄여서 만드세요. 가방끈은 이렇게 머리를 뗏는 것처럼 꼬아서 만들 거라서 일단 길이를 확보를 할 건데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연결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95cm 정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조금 더 길게 원하거나 체구가 좀 크신 분들은 101m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줄자를 대고 일단은 95cm만큼 일단 헤아려 보고요. 여기 이렇게 95cm가 됐다 싶은 부분 꼭 집어주고 이렇게 95cm 구간 반을 접은 다음 쭉 펴주면 또 이렇게 95cm 길이의 끈 두 개가 이렇게 확보가 되지요. 또 여기를 이렇게 또 띡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또 쭉 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12개의 95cm 끈을 만들어야 되니까 끊지 말고 우선은 끊지 말고 이렇게 접어가면서 12번을 반복해서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12개가 됐으면 확인차 한번 세어 보고요. 이렇게 12개가 맞구나 싶으면 요거를 이렇게 꼭 쥐고 요쪽에 자 이렇게 끝부분을 꾹 잡고 요 실은 지금 여기를 살짝 묶어서 나중에 돗바늘 끼워서 연결하는 용으로 사용할 거라서 한 60cm 정도를 이렇게 꽉 집은 다음 잘라줄게요. 우리 어쨌든 연결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자르고 연결하고 이런 거 좀 번거로우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살짝 잡은 곳을 이렇게 좀 묶어주세요. 이렇게 돌돌돌 한 두세 번 돌아서 나중에 또 고정할 거라서 그냥 빡세게 이렇게 빡 당겨준 다음 이렇게 손까지 엄지손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살짝 돌려준 다음 살짝 엄지손을 빼면은 이렇게 고리가 생기지요. 요 안으로 얘를 살짝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일단 묶어주세요. 이게 최종 고정이 아니고 나중에 더 빡세게 해줄 과정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해준 다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12가닥에 요 가방끈 만들 실의 분량을 확보할 수가 있지요. 쫙 당긴 다음에 끝을 보면은 실을 계속 접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런 고리들이 있어요. 어차피 요거는 좀 잘라서 이렇게 편의를 위해 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줄게요. 서로 다 헤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잘라주고 요거는 이제 요대로 가방끈을 만들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도 되고 요거 다 만들고 하나를 더 만드셔도 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일단 요걸 온전히 가방끈으로 변신한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머리를 닦는 그 과정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머리 닦기 정도에 쉽지 하시는 분들은 착착착착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가닥씩 세 가닥을 만들었으면 자, 항상 머리 닦기의 기본 규칙은 두 가닥 사이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휑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세 가닥 기준으로 저는 왼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른쪽 두 가닥 사이를 위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 주고요. 다시 왼쪽과 가운데에 이 두 가닥 사이를 오른쪽 가닥을 위로 올린 다음 쏙 들어가 주고 자, 또 오른쪽과 가운데 사이의 가닥을 왼쪽 가닥을 올려서 이렇게 들어가 주고
저는 지금 고정을 안 해놓고 하는 이유는 조금만 뜨다가 무릎에 껴서 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방금 한 동작 때문에 생긴 이쪽 오른쪽의 이 공간을 왼쪽 가닥으로 또 이렇게 채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사사사삭 하시면 돼요.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고 조금 타이트하게 뜨면 되고요. 여기가 쬐끔의 길이라도 생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무릎에 살짝 껴서 무릎에 힘으로 확 해서 하면은 뭐 클립도 필요 없고 고정도 필요 없고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요 방법 추천드려요. 끝까지 한번 쭉 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튼튼하게 꼬아서 가방끈이 완성이 됐고요. 요 끝에 아직 꽉 쥐고 있는 부분 짠 여기 여기 놓치시면 안 돼요. 요렇게 끝부분은 자,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한번 묶어줄 건데요. 여기도 다시 2차 고정이 있으니까 풀리지 않을 정도로 한 세네 번만 감아서 묶어주세요. 이야, 저처럼 한 손에 쥐고 하셔도 되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뭐 여기 어디가에 이렇게 띠 고정을 해서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요거 헤벨레 한 부분까지도 요렇게 포함을 해서 연결할 때 정리를 해줄 거라서 일단 여기는 정리하지도 자르지도 않고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편과 동일하게 한 60cm 정도를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도 돗바늘로 나중에 가방에 연결할 끈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또 원래 시작할 때도 또 요렇게 끈이 남게 되지요. 요렇게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가방끈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남은 실을 사용해서 계속 계속 이 가방의 높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이 남은 실은 쉘스티치단을 더 만들고 마무리 과정만 하면 될 정도의 실만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거의 이 실을 다 사용해서 나머지 그냥 한번 쭉 높이를 놀린다고 같은 방법으로 올린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딱 요 정도의 실이 남았어요. 파헤쳐보면 이렇게 안에 보일 정도? 요정도 나왔는데 저와 달라도 되고 일단 한번 쭉 계속 실을 연결해서 저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실을 연결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쉘스티치단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쉘스티치 8단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렇게 쉘스티치 모양을 기준으로 지그재그로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까지 떴고 아직 긴뜨기 마무리하는 단은 하지 않았어요. 요렇게 했을 때 저는 한 요정도의 실이 남았는데 저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8단을 떠서 높이가 대략적으로 20cm 정도가 되게 만들었는데요. 요 진브라운 컬러는 제가 조금 이 쉘스티치 자체의 높이를 요 스티치 높이 자체를 조금 길게 빼서 만들었더니 7단에 20cm가 나왔어요. 보세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높이는 20cm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실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아직 만들지 않은 이런 볼록볼록 귀여운 스티치 마무리하는 그 정도의 실만 남으면 되니까 손담에 따라서 9단이 나올 수도 있고 7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실이 조금 여유롭게 남으신 분들은 쉘스티치 단 하나 더 올려서 9단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한 단을 더 올리면 실이 분명히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마무리하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쉘스티치 자체가 약간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손땀을 타는 것 같아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같이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요렇게 긴뜨기 없이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싹 만나는 연결 작업은 빼뜨기로 진행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 딱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나는 긴뜨기까지는 마지막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마무리 지으셔도 돼요. 여기서 마무리할 경우에도 어쨌든 짧은 뜨기 할 거라서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우리 요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한길긴뜨기 사이로 들어가 주는 거 똑같고 대신 긴뜨기가 아닌 짧은뜨기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할게요. 요렇게 사슬과 한길긴뜨기 사이에 그냥 실 거는 거 없이 쑥 들어가고 실 걸어서 빼고 짧은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살짝 올려주세요. 살짝 올리고 요거는 바로 전 영상 조이해 마무리 단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랑 같은데요. 여기서 약간 독특하고 오동통한 그런 짧은뜨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바늘에 실 두 가닥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자 요 위에서 본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바늘을 회전을 해서 세 실을 걸어서 여기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실이 조금 실 가닥이 좀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여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무리 요걸로 해주면 진짜 이쁘니까 우리 성질을 죽이고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도 그냥 쑥 넣고 실걸어서 빼고 살짝쿵 살짝쿵 기존 짧은뜨기의 높이 한 2배, 2배 정도 이렇게 올려준 다음 또한 뱅그르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실걸어서 빼주고 여기는 지금 두 개밖에 할 자리가 없었으니까 일단 두 개 하고 첫코에 일단 마커 표시해 주고요. 가장 안으로 쏙 들어온 짧은뜨기 자리에는 이제 짧은뜨기가 아니고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쏙 넣어서 그 코 짧은뜨기 코에 쏙 넣어서 빼뜨기로 조금 더 납작하게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가 있는 쉘 스티치는 한길긴뜨기 사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짧은뜨기 해줄게요. 안으로 쏙 넣어서 실걸어서 빼주고 길이 쭉 올려준 다음 슉 돌려서 세 실걸어서 슉 빼주고 또 한길긴뜨기 사이로 쑥 넣어주고 살짝 꾹 올려주고 이렇게 코바늘은 반대 방향으로 이거 하다 보면은 약간 어떻게 될지 여기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로 빼야 될지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어쨌든 이 높이와 사이즈가 동일하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이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넣고 실걸어서 빼고 쭉 뺀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돌리고 실걸어서 이렇게 빼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보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자리에는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서 요렇게 진짜 마지막 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상황은 이런 식으로 긴뜨기 쉘 스티치를 하고 긴뜨기 마무리를 한 다음에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쏙 내려와서 이쪽에 끝나도 되고 그냥 여기서 끝나도 돼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다음 단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단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빼뜨기 연결을 하고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같은 자리에 꽂아서 빼주고 휙 돌려서 마무리해 주는 것도 동일하지요. 하는 방법 뭐 다 똑같아요. 돌려서 쇽 빼주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쏙 들어온 짧은뜨기는 빼뜨기로 해주는 과정도 똑같고 다만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가 아닌 요렇게 벌써 위치가 잡혀져 있지요. 요 긴뜨기 밑에 아래쪽에 V코 하셔도 되고 그냥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셔도 돼요. 내려오는 걸로 해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돌려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또 옆에도 이렇게 조금 V코 아래쪽까지 확 찔러서 샥 빼서 돌려서 짧은뜨기 해주는 과정으로 여기도 한번 삥 둘러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요 짧은뜨기 마무리단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방금 한 코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게 돼서 여기가 사용이 안 된 코처럼 보여서 다시 여기 끼려넣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저는 지금 8개의 한길긴뜨기 코기 때문에 7개의 이 짧은뜨기가 와야 되지요.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또아리를 약간 세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 둘 셋 헷갈리시면 이렇게 세어서 넷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는 이제 7개가 와야 돼 라는 걸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덜 헷갈리시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꼭 숫자 여기는 7개 여기는 5개 이렇게 짠 이런 식으로 헤아리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 마지막 코 여기 딱 해야 되는 요 코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기는 하지 않고 여기서 실을 쭉 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적당하게 실을 자르고 이렇게 빼준 다음 자 마지막 남았던 그 한 코를 이렇게 마치 그 딱 똑같은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살짝 감싸서 이렇게 이렇게 가짜 코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른 코들과 비슷해 보였다 싶으면 가방 안쪽에서 이렇게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약간은 쭈글쭈글한 이런 가방의 본바디가 완성이 다 되었으면 이제 가방끈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가방끈을 연결하기 전에 스팀을 좀 쫙 쐬어서 얘를 조금 이 쭈글함을 탈출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요 실 자체가 주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 때문에 저는 이 겉쪽에서는 스팀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은 오돌도돌한 느낌 그대로 살려주되 조금만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방 안쪽에만 스팀을 쓰도록 할게요. 오, 가방 안도 정말 오돌도돌 매력적으로 생겼군요. 가방 안쪽에서 아무리 힘을 쭉 꽉꽉 눌러도 겉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스팀을 틀어서 가방 안쪽에서는 힘껏 눌러서 스팀을 세워주시고요. 요 마무리 부분, 요쪽 라인이 조금 너무 쭈글쭈글하신 분들 가방 안쪽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 가방 옆 라인이 굉장히 쭈글할 수 있어요. 그쪽도 이렇게 세게 눌러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서 줄게요. 스팀 쓸 때 중요한 건 젤로젤로보다 손조심! 여러분 손조심 하세요! 이렇게 가방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뜨는 힘의 장력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약간 틀어질 수가 있어요. 요것 또한 적당하게 당겨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마감을 시켜주시면 돼요. 가방끈을 다는 위치를 잡아볼게요. 우리가 몇 단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어쨌든 우리는 마무리가 볼록볼록이기 때문에 볼록볼록이가 서로 만나게끔 이렇게 한번 쥐어보세요.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볼록한 쉘 스티치를 찾아서 옆으로 하나씩 더 이동, 즉 하나 둘 세 개의 쉘 스티치를 지난 양쪽 여기쯤에 가방끈을 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빡 오지요? 여기 한번 달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겉에서 달 게 아니어서 여기에 위치를 대략 표시를 하고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가방 안쪽에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한쪽은 달아놔야 가늠이 와요. 자, 이쪽에 안쪽이니까 이렇게 볼록 볼록 사이에 짧은뜨기 단 그쪽 즈음에 적당한 곳, 저는 여기쯤에 이렇게 돗바늘로 요 가방끈에 연결된 실 있지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찝어줄게요. 찝어서 데리고 와서 어쨌든 가방끈이 요 정도 요 정도에 달리게끔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고요. 요 가방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머리 딴 것 같은 이 가방끈을 감싸주는 조건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너무 이 끝에서부터 하면 오히려 안 예쁘고요. 요렇게 한 2cm 정도 아래부터 이렇게 감싸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가방끈을 달 때의 가장 핵심은 겉쪽에서 여기 가방끈 달았네 하고 표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게요. 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튼튼해 보이게 고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약간 이 꽁다리 부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조금 튼튼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조금 밑쪽으로도 왔다 갔다 이 감싸면서 가방끈을 감싸줄 텐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겉에서 보이지 않게끔 이 가방 안쪽에서만 해결이 나게끔 계속 감싸면서 아래로 내려와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동글동글 타이트하게 감싸면 오히려 연결한 부분조차도 약간 내추럴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이 남은 실은 이 뒤쪽으로 절대 이 가방 겉면으로 바늘이 나오지 않게끔 샤샤샤샤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오게 한 다음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옆에 땀을 살짝 떠서 이렇게 통과해서 약간 묶어주세요. 자, 이제 실이 또 갈라지고 난리가 났지요. 이거 잘 추스려서 다시 이렇게 튼튼하게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고 너무 힘을 주면 그래도 종이실이야 끊어지니까 조심해 주시고 이쪽쯤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 길이에 맞춰서 잘라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연결을 할 건데 이렇게 가방끈이 흐트러지지 않게 꼬이지 않게 한번 꽉 잡아주고 이쪽은 또 이렇게
표시해 있는 이렇게 표시해 놓은 쪽에 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했어요. 요렇게 실을 뺀 것도 아래쪽으로 뺐고요. 그 대신 여기는 약간 좀 정신사납지요. 여기 정신사나운 부분은 요렇게 잡고 똑바르게 한번 잘라줄게요. 똑 잘린 이 느낌조차도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남은 반대쪽도 이렇게 가방끈을 연결을 해줄 건데 중요한 거, 젤로 중요한 거는 서로 가방끈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높이를 정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튼튼하게 가방끈까지 달아서 다 완성을 했고요. 자, 추가로 이렇게 이너백을 구매하신 분은 바닥이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평평하게 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안 잡히니까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짠! 그리고 예쁘고 귀여운 크로와참을 다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블랙으로 세련된 이런 끈까지도 블랙으로 세상 세련된 이런 참도 한번 만들어 보았지요. 요런 블랙은 요렇게 내추럴한 브라운 톤에도 잘 어울리는데요. 요것만 이렇게 하나 달아도 너무 예쁘지만 조금 나는 좀 심심한데 하시는 분들은, 근데 브라운 톤은 요 검은색보다는 내추럴한 컬러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투톤으로 다는 것도 예쁜 것 같으니까 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치렁치렁 다는 것 보다는 이렇게 바싹 이렇게 당겨서 요 끝을 살짝 묶어주고요. 이렇게 느낌 살게 약간 이렇게 느낌 살게 살짝 묶어준 후에 요거를 내가 가방을 맸을 때 잘 보였으면 하는 위치에 한 요 정도 끈 요쪽쯤에 이렇게 넣어서 요렇게 보이게끔 달고 싶다 하는 곳에 넣어서 이 뒷부분도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만드는 동안 실이 조금 까다로워서 여러분이 조금 힘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